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시작점이 요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요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전반적인 경제 악화로 받아들여야 되지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저희가 의견을 또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좀더 테마를 넓혀가서 이제는 이 요소수 대란으로 전기차의 도입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시작을 해 봤습니다. 오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전기차 시장까지 한번 현황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지난주 전기차 시장에서 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리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비안 지금 이제 상장을 앞두고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그 리비안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론 머스크는 신났죠. 아우, 뭐전 세계적인 그렇더라고요. 요소수 네. 붕괴 친환경차 바람이 부니까 뭐 1,000달러를 넘어서서 이제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캐시우드도 우리 돈언니 있잖아요. 자꾸 사들이잖아요, 테슬라를. 그건 뭐냐면 이제 추세는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그린 뉴딜.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도 친환경으로 가거든요. 기후 대응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쪽은 뭐 등락은 있겠지만 계속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뛰어든 또 새로운 신생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 바로 리비안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이고 이제 곧 뉴욕 증시 이제 상장을 할 예정인데 기업 가치 목표하고 있는 기업 가치가 무려 77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GM이 100조 원이 조금 넘고 그다음에 포드가 그 뒤를 잇고 있으니까 아니 신생 전기차 회사가 전통의 강호 GM과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에 이제 상장되고 나면은 넘보는 수준이 되겠죠. 물론 전 세계 1등은 누굽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대세예요. 그러니까 공모희망가도 한 57에서 62달러 이야기가 나오던 것이 지금 10에서 15달러 이상 상향을 했어요. 그래도 뭐 이거 뭐 수억만 주를 이제 상장하게 되는데 다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정말 새로운 전기 자동차의 강자로 리비안, 서학 개미분들은 특별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리비안과 관계를 맺는 국내 회사가 누구냐? 왜냐하면 음극재, 양극재, 뭐 동막, 분리막 공급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리비안의 별명이 뭐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2의 테슬라다, 아마존이 선택한 뭐 전기차 업체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실제로 그 정도가 될수 있을까? 될 어떻게 것 보세요? 같아요. 될것 같은 게 아마존 전기차라고 부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20% 투자를 했고 그렇죠. 포드가 15% 투자를 했는데 제프 베이조스가 간단한 사람입니까? 물론 뭐 우주 사업하고 이런 건 상당히 또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그래도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도 아마존이 리비안의 차량을 상당히 지금 선구매한 상태입니다. 아마존과 뗄래야 뗄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나왔고 또 제프 베이조스가 프린스턴 나왔고 이 스크런지 그러니까 리비안을 만든 사람은 MIT 천재예요. 스크런지는 또 MIT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재들의 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상용차, SUV 전기차를 주력 모델로 쓰는데 요새 SUV가 진짜 잘 나갑니다. 잠시 뒤에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미국도 차박, 캠핑, 지금 좀큰 차, 안전한 차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9월 출시된 전기차 모델을 대규모로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주문해서 생산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다른 회사보다도 MIT 천재가 만들어낸 스크런지가 만들어낸 우리 아직 생소하거든요. 리비안이라면 그렇잖아요. 테슬라는 입에 익었고 우리가 도로 위에서 볼수 있는데 리비안은 설마 이 차가 괜찮을까? 상당히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는 이야기가 미국 현지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도 대박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존 전기차 뭐 이건 애플차 그다음에 테슬라 아마존 전기차까지 이제 전기차의 무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사실 테슬라라는 주력 종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력하는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어느 정도 경쟁을 할 만하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또 승용 들기도 세단도 곧 하네요. 네. 나오겠죠. 자, 근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물류 대란, 그래서 물류 쪽에서는 오히려 전기차의 도입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요소수 풍기 현상이 심각한 거죠? 심각합니다. 가장 큰게 이제 화물차죠. 택배 운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기계 문제도 있죠. 그냥 디젤 경유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대부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일반 승용은 왜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만큼 일반 승용의 경우에는 요소수에 뭐 아주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2016년 유로 6 이제 기준 이후로 나온 차량들은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화물차는 출력이 확 떨어져요. 하루에 일반 승용차가 400km, 500km 매일매일 같이 다니는 차량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화물차는 다르고 농기계도 그렇고 지금 소방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를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뭐 미담의 주의서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물류 대란이 빚어지죠. 벌써 그런 조짐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운임도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앞서 이제 전문가께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국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건 97%예요. 우리가 단기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난관이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겨우 이제 취한 조치는 매점 매석 사재기를 단속하면서 호주에서 일단 긴급하게 2만 리터 들어오는데 2만 리터 누구 코에 붙이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 12월에 해결되기보다는 러시아에서 원료도 가져와야 되죠.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바꾸는 문제도 있죠. 또 하나 그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좀 바꾸면 안 되냐. SCR 장치를 바꾸기도 쉽지 않고 법을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단 꺼서 그러면은 차량 저감 장치를 끈 다음에 작동시키지 않은 다음에 운행하는 방법들도 논의되고 있는데 요소수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면서 오히려 시각은 어디로 가느냐. 물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일정량은 생산하게 되면 롯데 정밀화학과 KG 케미가 좀 주목해서 해보실 필요 있어요. 내년부터는요. 그런데 신환경차 쪽으로 오히려 관심이 옮겨가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말 이런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전기차의 도입이 빨라지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게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편이시네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수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 택배 운송업체에서도 이제 전기차 활용 이 범위가 점점점 차량 대수나 또 시간도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우선 한진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전기 택배 차량 시범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대전 스마트 허브 터널에서는 충전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또 CJ대한통운의 경우에도 직영 택배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연합대를 운영하는데 바로 더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택배 운송사도 이커머스 회사도 전기 배송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대백화점과 SSG, 쓱닷컴도 지금 배달 운송에 전기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차가 좀 다양하게 또 가성비 있는 차량이 나오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는지 중요한 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물류 쪽의 전기차 도입의 가속화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뭐 전기차 추세적이지만 앞으로 이 물류 쪽에서도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짚어주셨는데요. 저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도 체크하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채용한다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춤했지만 다시금 요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중장기 비전 발표가 그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입니다. 양극재 생산 능력 향상 소식에 전거래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원래 24년도 21만 톤에서 26만 톤으로 25년도에는 29만 톤에서 38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영업이익 추정치 또한 20% 넘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양극재 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성되는데 이 가공비가 앞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원가 절감을 통해서 원재료 내재화와 리사이클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모두를 계열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는 업체는 에코프로그룹이 유일한 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 양극재 중 로우엔드 양극재는 LFP보다 가격은 1.5배 높지만 에너지 밀도가 우수한 만큼 이 중저가 전기차 시장 모두 를 LFP에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저가 일부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시총 10조 원에 바짝 다가선 에코프로 BM 앞으로의 기세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엔캠입니다. 전기차용 전해액이 주력 분야고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전해액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요 2차 전지 제조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함에 따라 회사 매출액도 급격한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자 우위 시장 속에서 지난해 말 연간 6만 5천 톤의 생산 규모에서 2025년까지 22만 5천 톤으로 캐파 증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 현재 생산을 구축하면서 2차 전지 공장과 1시간 이내 접근성을 확보했는데요. 최단 납기가 가장 중요한 전액에서 생산 효율화와 글로벌 수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단계적으로 개화가 전망되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 진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안고 있는 엔캠, 주가 상장 이후 줄곧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역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MLCC용 전극 페이스트와 실리콘 음극재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따지면 페이스트가 53%를 차지하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1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좋은 실리콘 음극재를 대규모로 양산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난해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13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500억 원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전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기술도 이전받았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내년에는 제2공장 부지에 파일럿 생산 시설을 구축하면서 고체 전해질 양산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다시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함께 종목 체크하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소장님, 저는요, 이 전기차 네. 투자를 할 때 고민이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우선 전기차 시장이 탄탄할 거다라는 전제 하에 네. 첫 번째 고민은 지금 너무 고점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가? 라는 고민과 함께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소재인 건가? 이제는 셀 메이커인 건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네. 좀 해결을 해 주시죠. 그렇죠.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점진적으로라도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국의 정책 자체도 친환경이고 앞으로 자동차도 이제는 이 전기자동차가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부터는 이제는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네시스의 경우에도 2030년부터는 전기자동차에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소재 부분도 왜 그러냐면 완성 쪽은 계속해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소재는 우리 삼총사 브랜드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 이노베이션, 삼성 S 이쪽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브랜드에도 이 소재는 공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은 계속 넓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선 진행자께서도 네. 관심 있으신 거 보니까 뭐 가지고 계신 차량이 SUV세요? 아닙니다. 네네. 네. 이게 전기 자동차도 네. 아직 좀 아쉬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배터리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네. 갈 수 있는 거리, 운행 거리와 또 좀 차가 더 컸으면 이게 요즘 차박이 유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도 티저, 사전 예고하는 이미지 광고를, 티저 광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세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븐이 2024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세븐을 왜 세븐으로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수 세븐인가? 에이. 옛날 사람은 요즘에 BTS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세븐이 아이오닉 시리즈가 지금 5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단, 승용 세단은 그다음에 6가 나올 텐데 SUV니까 세븐이에요. 대형 SUV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현대자동차도 계속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완성차,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뻔한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배터리나 충전기 등에 포함해서 전기차 관련 기술 기업 쪽에서 유망한 기업이 있다면 조금씩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비중을 처음에는 약간 조금 더 많이 늘려나가고 서서히 늘려나가는 점진적인 이른바 스노우볼 투자 전략으로 스노우볼링 투자 전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라는 고민에서는 앞으로 투자 매력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더 다양화로 인해서 네. 그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은 계속 등락을 하겠죠. 근데 그렇죠. 길게 보자는 거죠. 2년이면 분명히 오른쪽 위로 갔는데 네.
석 달만 보면 이게 내려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보자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 소재 분야가 가장 큰 탄력을 받았잖아요. 네. 소재 쪽을 더 살펴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삼총사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는 계속 등락을 하잖아요. 중국하고도 경쟁하고 일본하고도 경쟁하는 이제 구조가 될 것이고 미국은 완성차 쪽에서 이제 배터리까지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테슬라, 리비안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소재 쪽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동막까지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음극재, 양극재 괜찮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LG 화학과 SKIE 테크놀로지 그리고 SKC까지도 이 소재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물론 이제 공급량의 차이 때문에 최근에 차량용 배터리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전기차가 그만큼 또 덜 공급돼서 좀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기업 자체만 놓고 보면 LG화학도 그렇고 SKIE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SKC도 그렇고 상당히 전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도 있죠. 그렇죠. 또 마그네슘과 또 니켈 등 중국이나 이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료에 대한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점. 이 부분은 투자를 하실 때 속도 조절과 완급 조절을 하는데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기차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